여기는 꽃나래의 다육식물 선인장 전문점입니다. 밖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빨간 포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머 세상에, 빨간 포트. 여기는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요 빨간 포트, 지금 빨간 포트는 2,000원에 판매하시는데, 요거는 우리 오시는 다육맘님들께는 요거 새 포트에 5,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계세요. 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꽃나래 다육식물 여기 농장은요, 택배를 하세요. 택배를 하는데 요 지금 2,000원 포트는 택배가 아니 되니까 여러분들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주소가요, 경기도 고양시 덕영구 고양대로 1643번길 33 원흥 화훼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다른 관엽식물들도 많이 있고요. 주차 시설이 괜찮아요. 주차가 좀 마음 편하게 할수 있어서 여러분들 오셔서 이거 구경하시고 3개에 5,000원에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적기성인가 화재인가? 아유, 사장님이 안 계시고 제가 이름표를 몰라서. 요거는 뉴은혜 진주 같죠? 뉴은혜 진주 품목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작하시는 사장님들 이게 좀 가격 많이 나가는 거 부담스러우시면 방문하셔가지고 요거는 라일락, 라일락하고 뉴은혜 진주가 섞여 있는 것 같네요. 자, 한번 쓱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애들. 요 녀석들. 번듯하게 잘생겼죠? 옆에 살구미인 금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 이름을 몰라요, 제가. 요거. 그냥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여기, 요거는 자라고사 같죠? 여기, 레티지아가 너무 튼실하고 좋아요, 레티지아가. 세상에. 레티지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밥이 많아요. 밥이 많고, 요런 거, 세 포트에 5,000원이니까, 구매하셔가지고 합식하시면 올 가을에 만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여기 색감이 그래요. 레티지아가 색상이 굉장히 예쁘게 빨갛게 들기 때문에 핑크루비도 있고요. 볼까요? 양진이 제가 봤을 때 얘는 여름 내내 밖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애들이 요렇게 지금 햇볕 노숙을 하게 되면 다육이들이 아주 거칠게 물이 듭니다. 아주 거칠게 미파도 있고요. 여기 프리티도 있네요. 핑크 프리티도 있고요. 핑크 프리티 있고, 이 지금 요게 라일락 요 녀석은 뉴에네 진주 같은 그런 모습이 나는데 많이 있네요. 핑크 프리티, 제가 아침에 거리대 영상에서 핑크 프리티 소개해드렸는데, 핑크 프리티 요 녀석 제가 진짜 요런 거 가져다가 그렇게 목대 있게 키운 거예요. 요거 뭔지 궁금하네. 요거 뭐지? 이건 뭐지? 거기 안 계시나? 사장님? 요거 뭔지 궁금하다. 제가 아는 건지 아니면은 안 키워본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 레티지아가. 자, 요렇게 물들어요. 레티지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얘가 아마, 제가 이거 하나 키우는데. 이름을 잊어버렸네, 또. 금방. 오, 애심, 을려심. 레티지아 굉장히 많이 갖다 놓으셨네. 토이도 있고요. 그리고 뉴에네 진주 많이 갖다 놓으셨네. 이거는 도미인인가? 이렇게 엄청 큰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애들이 있고, 미파. 그리고 여기 수연이 있어요, 여러분. 수연이. 내가 수연은 사람 이름 부르듯이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수연이 같은 경우에, 요거 진짜 많네요. 요거. 요거 예쁘네요. 얼굴도 많고, 그리고 요 줄도가 있고, 예쁘죠? 요것도 예쁘네. 그리고 수연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햇볕 많이 받으면 얘가 화상 입으면서 약간 이렇게 거칠거칠한데, 요거 가져다가 키우면 금방 예뻐져요. 저는 수연이를 예쁘게 못 키워갖고, 이렇게 수연이도 있고요. 벤바디스, 룬데리도 있네요. 블루 엘프, 룬데리, 벤바디스도 있어요. 저기 보면은 막 적기성, 붉게 막 적기성도 있고, 여기 1,000원짜리 포트도 있더라고요. 요거 펜지 같네요. 펜지. 제가 펜지도 키우고 있죠. 펜지. 요거 가져다가 달달달달. 어머, 어머, 짱짱하다. 짱짱하네요. 요거는, 가격대는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봐서, 요거 염자, 미니 염자 같죠? 우주목하고, 사랑무 있습니다. 사랑무가. 이렇게 목대가 굵은 그런 애들은 아닌데, 사랑무도 있고요. 자, 이렇게 요 녀석들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포트는 방문하셔서 구매하셔야 되고요. 방문하시는 분들 주차에 관한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셔도 돼요. 여기 주차가 좀 좋더라고요. 주차 넉넉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방문하신 다음에 요거는 방문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새 포트에 5,000원에 판매하고 계시는 빨간 포트 보여드렸고요. 1,000원짜리 포트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포트도 있으니까요. 우리 시작하시는 다육맘님들 궁금하시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구매하셔도 괜찮으니까 방문하셔서 착한 가격에 좀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다육이들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식물 농장입니다. 또 빨간 포트에 있고요. 안쪽에 보면 어머니 요거 꽁잎이름 아니에요? 꽁잎이름 요거 꽁잎 이것도 똑같이 새 포트 5,000원인 거죠? 아유 제가 꽁잎이름 블로초 맞아요. 꽁잎이름 블루초. 그래서 요게 잔잔하게 예쁘게 분홍색깔 꽃 피워주죠. 아 요게 많이 묵었어요? 그렇네. 보니까 얘네들 묵은 거 어떻게 확인하냐면 화분 안에 흙이 다 소실됐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진짜 그렇네. 그리고 펜댄스도 있습니다. 펜댄스도 있고요. 취솔성도 있고요.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어머나! 어머니 요거 로블리로즈 어떻게 파세요? 이거 러블리 로즈 이거 어떻게 파셔요? 2,000원씩? 러블리 로즈는 2,000원씩 받아요. 이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세 개 5,000원 안 되고 1,000원 이 러블리 로즈는 세 개에 5,000원이 안 되고 얘는 한 포트당 2,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머니 요거 그렇게 파시면 안 돼요? 이거 뭐야? 요것만 그 묶음으로 해 갖고 많이 파시면 안 돼요? 묶음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20개 3만원? 근데 요것만 어머니 요거는 택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요거는 택배해 주실 거예요? 20개 3만원? 뽑아서 가요? 뽑아서 20개 3만원에 뽑아서 가는데 대신에 3만원 미만의 택배비는 그 수신자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5만원 이상만 판매자님이 택배비 부담하시는 겁니다. 이 택배비 얘기를 하면 택배사가 공짜로 해주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파시는 분이 이거 다 부담하시는 겁니다. 어머 악무, 어머 이거 악무 잘생겼네. 이거 예쁘네. 악무 있고요. 여기 벽어원도 있습니다. 벽어원도 있고요. 선인장도 있어요. 선인장. 요즘은 20개에 3만원 택배로 발송해드리는 거고 나머지 빨간 포트는 여러분들 오셔서 구매하셔야 되고요. 새 포트에 5,000원에 판매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미니 벽원인가 보다. 원종 벽원. 그래서 오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저쪽도 있다. 한번 볼까요? 러블리로즈 이런 데서 예쁜 걸로 사장님께서 골라서 주시니까 이거 방문하시는 분들도 2,000원 한 포트 2,000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 러블리로즈만 전화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거 20개에 3만원에 택배비 그 부담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고요. 발송할 때는 이거 화분 털어갖고 그렇게 갑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꽃날의 다육농장 소개해드렸습니다. 빨간 포트는 택배가 안 돼서 방문하셔야 되고요. 3개에 5,000원에 판매하고 계시고요. 러블리 로즈만 20개에 3만원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일 때만 택배비는 판매자 부담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